저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first woman to be the president.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리퍼블리칸 캔디데이트를 지지했었는데 힐러리의 문제 10가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유라늄 20%를 러시아에다 갖다 판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지지하던 리퍼블리칸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는 although businessman이지만 너무 나라를 갖다가 저기 막 갈라놓는 영향이고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 사람이 정치의 경험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좋은 아이디어도 몇 가지 있었겠지만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보다는 이민자들한테 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힐러리 클린턴한테 할 거고요. 아이들한테 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애들이 전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또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힐러리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힐러리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뭐 Women's Rights, 뭐 Immigration Rights, 여러 가지 Rights 이유 때문에 힐러리를 지지한 저는 예, 도널드. 됐고요. 힐러리보다 나아서. 예. 지지하는 거는 제가 이제 공화당으로 제가 예. 클린턴은 이메일 관계가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신뢰가 안 가서 어제까지도 제가 가늠을 못 했는데 오늘 제가 그걸 판가름을 결정을 했죠. 아무래도 그 힐러리가 그 이민자들에게 좀 더 관대한 그런 입장이니까 저는 힐러리를 지지해요. 2019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주 중앙일보 LA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자,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격전지로 예상이 됐던 플로리다를 가져갔다. 플로리다에서 승리가 확실시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원 기자, 플로리다를 트럼프 후보가 가져갔다는 의미는 짧게 굵게 이야기하면 어떤 뜻인가요? 네, 지금 뭐 사이트마다 지금 다르거든요. 네. 지금 구글에서는 확정된 걸로 나오는데 네. 지금 CNN하고 팍스뉴스를 보면 아직은 확정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49% 대 48%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일단 구글 확인해 보면은 플로리다를 가져간 걸로 나오는데 일단 플로리다는 경합주 중에서 황금 노른자이죠. 네. 선거 인단이 2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이렇게 그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히스패닉이 많이 있는데 네. 멕시칸 히스패닉, 뭐 그런 과테말라 히스패닉 이런 남미 쪽 남미 쪽보다는 예. 쿠바 히스패닉이 많습니다. 그 쿠바 히스패닉 1세대 분들을 보면은요.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 2세는 좀 다르지만 예, 반공의 그,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수교를 맺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쿠바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후바 1세대 쪽에서는 그래서 마치 베트남 이민자들이 미국이 베트남과 정식 수교를 하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과 같은 맞습니다. 거의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은 아마 트럼프에게 몰표가 가지 않았나 싶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세 개 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네. 그 방송 시작할 때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맞습니다. 지금 펜실베이니아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지금 2% 차이밖에 또 안 나네요. 지금 네. 49대 47%로 지금 힐러리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 개표율을 보면은 펜실베이니아 개표율이 지금 중반을 넘어섰죠. 네, 그렇죠? 중반은 지금 넘어선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69%입니다. 네. 69%이기 때문에 지금 힐러리가 49.4, 트럼프가 47.2로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간격이 좁혀진 거네요. 예, 간격이 또 아까는 거의 한 20% 포인트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간격이 좁혀졌네요. 근데 네. 이제 그 오하이오주, 트럼프가 오하이오주에서 지금 승리를 확정하면서 선거인단 18명을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선거인단을 네.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171명이고 힐러리가 190명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네. 뉴욕을 가져갔어요. 네.
힐러리가. 그래서 한꺼번에 다시 또 그 대의원에 있어서는 선거인단에 있어서는 역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별 지지 분석도를 지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동부 쪽에서 서부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오와의 투표율이 지금 50%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투표 개표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일단 힐러리 네. 후보를 보면은 버지니아가 아까 굉장히 그 박빙이었는데 버지니아 네. 주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후보가 콜로라도 주도 지금 그 승리로 그렇게 버지니아 나왔습니다. 버지니아는 거의 클린턴 후보 입장에서는 신승이라고 봐야 되나요? 신승이죠. 신승이지만 한숨을 쓸어내는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지금 만약에 버지니아까지 지면은 거의 네. 끝난 걸로 볼 수 있는데 최소한 거기는 방어를 했다. 예.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지금 그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예, 그래서 유리하고 지금 보면은 아이오와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네. 했었는데 거기서도 또 힐러리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는 또 프라이머리의 고향이자 또 정치적으로도 아이오와 매우 코커스. 상징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네. 예. 자, 이 여러분들 지도 보듯이 가장 밑에 있는 플로리다가 29석 선거인단인데 네. 이 플로리다를 뉴욕주하고 같아요. 선거인단이. 네. 트럼프가 가져간 네. 것으로 지금 집계가 네, 지금 있습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힐러리 클린턴 후보 입장에서는 펜실베니아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접수해야죠. 버지니아 갖고는 지금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펜실베니아까지 내주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힐러리한테는. 그래서 힐러리 후보가 무조건 펜실베니아는 잡아야지만 이제 그 승부를 종반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네. 예.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미국 현재 LA 시각으로 지금 서부 시각으로 8시 지났는데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네바다, 콜로라도, 애리조나, 오리건. 뭐 오리건 같은 경우는 저쪽은 다 파란 물결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 예, 그렇게 무리가 아닐 거예요. 워싱턴 주나 오리건 주도. 네, 다만 애리조나는 예. 조금 지켜볼. 애리조나는 이제 좀 그 약간 빨간색 성향을 띄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 개표 상황을 보면은 만약 힐러리 후보가 네. 애리조나를 가져가게 된다면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서 좀 놓쳤던 것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네, 지금 이 색깔이 약간 좀 잘못 나온 것 같은 게 네. 지금 딱 보면은 조금 업데이트가 예, 덜 지금 업데이트가 덜 된 게 지금 그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합 주지만 그 58%가 개표된 현재 트럼프가 49.2%로 네. 힐러리 46%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원 기자가 지적했듯이 저희가 30분 동안 휴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위에 보시는 선거인단 확보 숫자가 270. 네. 270명을 확보해야만 네, 그렇습니다.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걸로. 예. 그 예. 선거인단을 보면은 전체가 538명이죠. 네, 네. 예, 50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까지 그 3명까지 합쳐 가지고 과반을 정확히 넘어서 예, 538명인데 그게 왜 538명이냐면 435명의 연방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숫자 플러스 연방 상원 100명 네. 플러스 워싱턴 DC 아까 말한 대로 선거인단 3명까지 합쳐서 53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힐러리가 뭐 뉴욕은 당연히 힐러리의 주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진보적인 주니까 네. 뉴욕 자기 출신 고향인 뉴욕 캘리포니아를 먼저 이렇게 이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190-171로 힐러리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상황은 아까 그 중반까지 트럼프가 계속 이제 유리하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경합주들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지금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하이오는 차지했죠. 그리고 유타, 네. 위스콘신까지 이렇게 앞서고 이 정도 되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입장에서는 긴장의 밤이 되는 건가요? 좀 긴장되죠. 긴장되죠. 네. 지금 힐러리 같은 경우는 아까 버지니아에서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콜로라도 주도 굉장히 박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네. 콜로라도 서부에 있는 콜로라도 주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상막하 손에 땀을 쥐는 게임이라기보다는 힐러리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이 고민이 깊어지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뉴욕 타임스는 1시간 전만 해도 53%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을 점쳤는데요. 53%. 네, 지금 현재 93%로 정말입니까? 있고요. 거의 뭐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진단을 내놓은 건데. 예, 뉴욕 타임스가 사실 힐러리를 가장 지지하는 맞습니다. 언론이라고 볼 수 있고 거의 뭐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런 비판까지 받았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94%라고 그랬나요? 네. 아, 그거는 좀 너무 이 정도면 좀 이제 패색이 짙어진다는 얘기도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예. 힐러리 쪽의 패색이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동시에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트럼프의 가능성, 트럼프의 네. 당선 가능성을 보고 나름의 반응을 한 것인데요. 네. 동시에 한국에서도 코스피가 2% 떨어졌고요. 뭐. 코스닥도 5% 하락했고 환율도 달러가 초약세로 들어간 상태라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영국에서도 브렉시트가 네. 이제 그 이게 지금 브렉시트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게 브렉시트도 사실 그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탈퇴를 안 할 것이다. 남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투표 당일에도 두 자릿수로 숨어 있는 표들이 막 나오면서 52%대 48%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쪽? 나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치 엔진에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숨은 표들이 결국 많은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네. 영국도 증시가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네. 다시 그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군요. 증시가 한동안 폭락했다가 또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이 오히려 사기 좋은 네, 시기가 아닌가. 클린턴 후보의 우세와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쳤던 사람들이 좀 실망.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해. 시작은? 소리 또 하나. 방송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절차 관계가 없네요. 아, 언제부터 안 들린 거야? 조금밖에 안 됐어. 지금 다시 나가요? 네, 그래서 아까 러시 림보 지금 했는데 보수 쪽에 그 전부 다 이제 힐러리 편에 섰지만 네. 트럼프의 무기가 있었던 게 그 라디오입니다. 라디오가 없었으면 트럼프가 절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 미국에서 이제 AM 라디오 출퇴근할 때 많이 사람들이 듣는데 러시 림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 표명을 했나요? 림보가? 예, 림보가 사실 트럼프하고 골프 친구예요. 아. 예, 둘이 친합니다. 아주 친해요.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요, 성향이. 예,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 아주 그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모두 보수 쪽에서도 비판했을 때 러시 림보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 림보가 지지했던 게 큰 힘이 됐고 또 넘버 2가 이제 쇼 해니티가 있습니다. 폭스 뉴스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네. 그 쇼 해니티 같은 경우에도 한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청취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V보다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지지를 하면서 트럼프가 여기까지 오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숨었던 여러 표들이 힘을 발휘하는 모멘텀이네요. 예, 하여튼 그 림보하고 뭐 해니티 나온 오늘 좀 아직까지는 네. 상황이 그 좋게 돌아가서 지금 웃고 있을 겁니다. 네. 속으로. 자, 미주 중앙일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미국 대선 개표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LA 방송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방금 한 5분 전에 저희들이 소리 연결이 조금 여의치 않았나 봐요. 네. 예,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지난번 토론 때도 버퍼링 또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게 뭐 생방송의 맛이죠. 그러네요. 자, 대륙을 건너서 뉴욕에 저희 중앙일보 지사의 기자를 연결해서 뉴욕의 현재 상황과 투표율, 한인 출마 후보들 또 앞으로의 전망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에는 뉴욕 중앙일보의 신동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신동찬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뉴욕의 신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최인성이고요. 저 원영석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네, 늦었는데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지금 저희도 지금 그 마감 작업하느라고 지금 그 회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이 소식이 매우 따끈따끈하겠는데요? 예. 자, 뉴욕시의 현재 시각의 그 집계로 전체적인 뉴욕주와 뉴욕시의 투표율 또 투표 참가 분위기는 오늘 어땠나요? 좀 간추려 주시죠. 네, 그 뉴욕은 아시다시피 그 두 후보,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거주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어느 지역보다 네, 그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 정확한 그 한인들의 그 투표율, 그 이런 정확하게는 지금 그 파악되지 않지만 그 한인 한라인을 그 운영하는 그 한인 그 단체에 따르면 여느 때보다도 역시 그 한인들의 투표 열기가 높았습니다. 그 주로 이제 중장년층에서 많이들 나오셨는데 아쉬운 거는 좀 젊은 층의 그 젊은 유권자들, 젊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가 조금 네네. 부족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젊은 층이 왜 투표를 포기하거나 기권을 했을까요?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시민 그 이쪽에서 그 비영리 단체 시민 참여 센터에서 이제 그 분석을 하기로는 그 젊은 한인들 중에 주로 경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버몬트 연방 상원 의원을 지지한 그 지지율이 높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거를 많이 좀 포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 대선 후보 지지율 그 여론 추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뉴욕은 뭐 워낙에 뉴욕은 그 캘리포니아 마찬가지로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진행되어온 그 여론조사 결과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클린턴이 50% 이상 그리고 트럼프가 30%대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네네. 심지어 그 클린턴의 그 이메일 스캔들이 터졌던 6월달, 7월달 그때에도 클린턴의 지지율은 7월달에 47%로 잠깐 떨어졌다가 네. 그 이후로도 계속 5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는 계속 30%를 유지하고 심지어 그 8월달에는 27%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계속 34% 30% 그 정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 결과로는 큰 변동 없이 항상 50%대 30%대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후보의 아무튼 콘크리트 지지율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계속 우세해왔다는 그런 설명이신데요. 자, 지금 현재 네. 개표되고 있는 상황, 몇 퍼센트 개표에 네. 클린턴 후보가 몇 퍼센트 리드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그 개표 결과는 거의 지금 한 70-80% 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클린턴 후보가 63.9% 뉴욕주의 얘기입니다. 네. 63.9% 그리고 트럼프가 32.6%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거의 여론조사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을 걷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뉴욕주 옆에 있는 그 뉴저지 주의 경우에는 클린턴이 53%, 트럼프가 44.1%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뉴욕주 그 한인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대선 후보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거의 힐러리겠죠? 한인들은 거의 다 민주당 후보를 네. 그 지지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이 그 유독 눈에 띄었던 건 그래도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들이 그 활동이 있었고 네. 또 심지어 저희 중앙일보까지 찾아오셔서 그 트럼프를 왜 지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던 한인도 계십니다. 네. 그만큼 그 클린턴을 그 지지하는 그런 어떠한 그 한인들의 그 민심은 그 트럼프로 저 클린턴에 좀 그 기울어 있는 상황이면서도 트럼프를 또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속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뉴욕주 보면 이제 출마 한인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 하원 그리고 저기 그 시의원 선거에도 한인 분들이 많이 출마했는데 그 당선 가능성 뭐 네.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그 뉴욕과 뉴저지에서 그 한인 현역 의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도전하신 분이 있고 지금 현재 뭐 거의 지금 그 개표가 상당히 지금 그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거의 뭐 그 결과가 나왔다가 해도 그 무난합니다. 지금 그 뉴욕주에서는요. 네. 유일하게 그 한 명이 지금 그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론 김. 네. 네, 맞습니다. 주 하원 의원이
네. 올해 그 선거가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거고 네. 이번에 그 공화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그 히스패닉계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뭐 거의 그 득표율이 76%대 24%로 뭐 거의 압도적으로 네. 따돌리고 3선에 성공을 했고요. 지역구는 어딘가요? 롱김 후보가. 롱김 후보의 지역구는 플러싱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뉴욕주의 대표적인 그 한인 타운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 이 주 하원 같은 경우에는 플러싱이어도 그 인구 밀도에 비례해서 그 선거구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이 롱김이 맡고 있는 40 선거구 뉴욕주 하원 40 선거구는 플러싱에도 다운타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네. 거의 사실은 중국계 중국인 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 네네 거의 뭐 중국인들의 그 거주가 거의 한 80-90% 정도 될 정도로 이 40선거구는 거의 중국인 타운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미 그 많이 그 이제 삼선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4년을 했죠. 그래서 그 많이 그 중국인들,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그 지지를 받고 이제 그런 이런 의정 활동에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시간이 많이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그 뉴욕에서는 이제 그 민사법원에 그 맨날 그 판사가 한인이 출마를 해서 거의 뭐 그 공화당 쪽에 도는 자가 없어서 거의 뭐 무투표 당선되다시피 했고요. 네.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이제 그 한인 시의원들이 있는데 그 뉴저지주에는 각 타운별로 이제 크고 작은 그 타운마다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한인들이 출마해서 네. 펠리스웨이드 파크 그리고에서 크리스 정 의원이 당선이 확정됐고요. 포트리 예. 네 포트리에서 또 피터서 의원 그리고 네. 테타노플라이에서 데니얼 박 의원 뭐 이분들은 이제 민주당 후보신데 이분들이 이제 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다시 이번에 이제 그 3년 임기를 다시 이제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유독 그 눈길을 끄는 지역은요. 뉴저지 지역에 그 잉글루드 클립스라고 있습니다. 네. 잉글루드 클립스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현역 그 시의원이 한인이십니다. 근데 현역 시장과 현역 시의원이 전부 다 공화당이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현역 공화당 한인 시의원에 도전해서 민주당의 또 그 한인 후보가 도전을 했는데, 지금 그 거의 뭐 당선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두 명이 같이 그 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이분이 그 단독으로 그 확정될지는 아직 조금 더 그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뉴욕지사, 중앙일보 뉴욕지사의 신동찬 사회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시고 신문 마감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뉴욕 주사는 뭐 제일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수치들을 지금 짓기 위해서 아무튼 신문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네요. 뉴욕 주는 지금 이제 마감 시간하고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벌써 뭐 11시 반, 11시 20분, 예, 11시 20분 넘어가는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경합 주 한번 다시 네, 경합 돌아보겠습니다. 예, 저희 애리조나주를 보면은요, 지금, 59%가 개표됐는데, 트럼프가 49.2%로, 앞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보면은, 트럼프가 49.1%로, 지금 CNN에서는 확정 체크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49.1%로 지금 앞서고 있고요. 조지아주 역시 트럼프가 53.6%로 앞서고 네. 있습니다. 미시간주 역시 트럼프가 지금 근데,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47.8% 대 힐러리 47.2% 좁혀졌어요. 네. 지금 55%가 개표됐는데 아이오와주에서 아까 힐러리가 계속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카운티에서 이렇게 몰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역전을 해가지고 48.8%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이 지금 52% 중반을 넘었네요. 중반 넘었습니다. 네. 그럼 네바다주 역시 경합주죠. 네바다주에서는 50%가 지금 개표됐는데 힐러리가 51.7%로 앞서고 네. 있고 뉴햄프셔 역시 그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를 받고 있는 그 경합주 중에서 관심 받고 있는 주 중에 하나인데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가 48.2%로 네. 힐러리 46.2%를 역시 앞서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는 트럼프가 확정을 했습니다. 51.2%. 네. 뭐 박빙이 아닌 곳이 52.8%. 없네요. 펜실베이니아. 네. 펜실베이니아에서 지금 힐러리가 49.3%로 트럼프의 47.2%를 간신히 앞서고 있고요. 네. 유타주. 유타주에서는
트럼프도 못 이기고 힐러리도 못 이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3당 후보 맥멀린이라는 후보, 그 전 시아의 요원 출신입니다. 네. 그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데 결국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28% 개표 결과 지금 트럼프가 52.7%의 네.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버지니아에서는 힐러리가 선방했습니다. 48.3%로 트럼프의 46.3%를 누르면서 네. 지금 그 승리를 했고요. 위스콘신주에서는 역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49% 대 힐러리의 45.8% 지금 앞서고 있고 지금 거의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는 자, 주요 언론에서 예, 그렇게 지금 동태가 예, 그리고 일단 확보 차원에서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209석 네. 트럼프가 187석으로 좀 우세한 것으로 집계는 일단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선거인단들이 예. 많은 주에서 일단 가져가서 그렇게 지금 집계를 한 겁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그 아주 상원을 오래 했던 존 맥케인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존 맥케인은 오늘 또 선거가 있었죠? 그분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본인도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연임을 존 맥케인도 위태위태했습니다. 애리조나 고향 존 맥케인도 역시 안티 트럼프 멤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기득권 멤버 중에 그래서 그 반대표가 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선을 네, 위태로 할 정도로 트럼프 위력이 강한가요? 애리조나에서? 한때는 이제 그 맥케인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그쪽에 그 선거 그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 보통 이제 선거 막바지에는 집으로 돌아온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Back, going back home.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아웃사이더지만 공화당원들이 과연 힐러리를 찍어줄 것이냐 그렇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집으로 많이 돌아온다, 결집을 한다 이런.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 애리조나에서도 그렇게 그 네. 홈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맥케인한테 연임을 하고 복국제 표현이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남이가 네. 뭐 이런 투표, 맞습니다. 그래서 맥케인한테 투표를 네. 해가지고 결국 그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연방 상원 레이스도 보면은요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엘라베마에서 뭐 리처드 셸비 상원 의원 그 후보가 지금 당선됐고 애리조나에서도 맥케인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럼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서 취임식을 한다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취임식장에도 볼 수 있게 되나요? 씁쓸한 모습을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맥케인 의원의 그 딸이 이제 그 네. 메건 맥케인이라고 네. 그 라디오 진행자예요. 그 네. 딸도 27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안티 트럼프입니다. 그 딸도 네. 자기 아빠를 욕해서 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데 글쎄 맥케인하고 네. 관계가 좋을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협력해 나가야겠죠. 그렇군요. 자 한인 후보들이 출마해서 열심히 이번 선거에 뛰었습니다. 네. 일부 초반에 저희들이 소개해드렸듯이 얼바인에서 시의원과 시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최석호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시장님 안녕하세요. 최 시장님, 자 최 시장님 안녕하세요. 연결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연결 상태 좀 고르지 않은가요? 네. 네.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뭐 최석호 시장과 이전에 강석희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정치력을 상당히 신장시킨 뭐 두 명인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뭐 네. 최석호 지금 현 어바인 시장 그리고 강석희 전 어바인 네. 시장은. 그 남가주 한인 정치 1번지라고 그러죠. 오렌지 카운티의 그 상징적인 존재죠. 저희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뭐 강석희 전 시장님께서도 그 가주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후보로 나서서 뭐 낙선을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한인 정치계의 그 큰 별로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 최석호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가주 네. 의원으로 하원 의원으로 지금 당선이 그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지구였던가요? 68지구입니다. 68지구. 가주 68지구. 예, 예, 지금 그 캘리포니아 선거 중에서도 지금 연방 상원 의원 레이스가 또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캘리포니아 한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 가주 검찰총장이 네. 65.7%의 득표율로 확정됐습니다. 아, 확정됐습니까? 연방 상원 의원. 예, 결국 예, 로레타 산체스가 예, 로레타 산체스 연방 하원 의원이 네.
오바마의 엄청난 지지를 받지 않았어요? 아유, 그 카말라 해리스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아,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논란이 됐죠. 그 성차별 발언이다 해가지고 그 사과 공식 사과도 했었는데 그 네. 오바마 대통령이요. 나도 뭐 축하 파티를 하고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산체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렌치 카운티 쪽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모험을 걸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도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 놓쳤죠. 네. 이제 상하원 뭐 다 놓쳐가지고 뭐 모험을 걸었지만 카말라 해리스한테 예. 네. 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행보를 또 한번 지켜보죠. 네. 전화에 최석호 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말이 들립니까? 네, 네. 들립니다. 최인성입니다. 저 원영석 기자와 같이 네, 네. 페이스북 생방송 진행하고 있어요. 네. 네, 제 말이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최 네. 시장님, 지금 그 지금까지 혹시 결과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말이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저희가 볼륨을 좀 조정을 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가주 68지구 선거요. 아니요,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그 캠페인 상황, 득표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표수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네. 표를 본 사람이기로 내가 현재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반이 돼서 조금 시간이 경과를 해야만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는 공화당이 앞선 등록된 숫자가 앞서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했으면은 저희 승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 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간신히 솔직히 좀 올랐다고 네, 볼 수 있었는데 경선 과정 때 좀 말씀해 네, 주세요. 경선, 예. 네, 경선 때는 7명, 총 7명 중에서 한 사람이 민주당이고 네. 한 사람이 무소속이고 5명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두 번째 대표된 사람이 당의 관계 없이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네. 혼자 나온 민주당 대표로 나온 사람이 전체적인 민주당 보수를 받아서 1등이 당연히 되고 그렇겠네요. 2등은 다섯 네. 공화당이 표를 가리기 때문에 그 2등 자리를 놓고 인도에서 인도 출신의 그 이민자 해비라고 하는 사람으로 저하고 같이 전을 벌였는데 네. 제가 투표가 끝난 주가 끝날 때까지는 상태로 쓰는데 프로비전을 발라트리스로 오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월요일에 갇혀서 제가 14표로 번복을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제가 표를 더 많이 얻기 시작해서 154표로 결과적으로 154표 차이를 네, 했죠. 네. 자, 최 시장님 오늘 그 빅토리 캠페인 파티에 지금 계신 걸로 보이는데 결과는 언제쯤 몇 시쯤 확실하게 확실시 당선 확실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몇 시쯤 결과 볼 수 있을까요? 예, 불행히도 제가 여기 인터넷이 잘 연결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첫 대표 결과로서는 당연히 제가 지금 앞서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네. 매 30분마다 이 대표 결과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컴퓨터에 oc.com www.oc.com ocvote.com 네, 선거관리에 들어가면은 네. 네, ocvote.com에 가게 되면은 네. 온시 카운티의 그 투표 개표 결과를 볼 수가 있을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최 시장님 여보세요? 네네. 네, 최 시장님 그 공화당원 후보로서 사실 그 남가주 쪽에 이제 한인 의원들이 이제 한인 저기 그 시장으로 보면 최석호 지금 시장님 계시고 또 뭐 가주 65지구에 영김 의원도 계셨는데 사실 초반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도 많이 꺼리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 한인 분들이 어땠어요? 글쎄 한인들이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결과는 그 정부인가 저는 모르지만 현재 여기 앞에 크게 TV에 전국적인 그 TV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대표 결과를 봐야만이 그 여론의 신문에 나는 것보다는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16명이 처음에 공화당 그 후보로 나왔을 때 누가 다널 트럼프 정치에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 직선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쟁쟁한 공화당의 그 거버너나 또 강교수명이나 세네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다 이기고 이렇게 나타났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화당의 남인으로서 민주당과 지금 대결을 해왔는데 저는 제가 보는 편파적인 그런 내가 시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류 미국 언론에서 볼 때는 항상 굉장히 그 불공평한 그런 박정한 이 다나 트럼프에 대한 발표를 하고 여론에 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16명의 첫 예비 선거에서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이런 본선에서도 나올 줄 모르죠. 네. 최 시장님, 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C달러에서 방금 3명이 공화당 선거가 나한테 이제 62% 하고 32%에서 62%도 SNC에서 민주당의 38%로 나타난다니까 앞서지게 지금 승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시장님은 저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셨나요? 아니면은 그 위돌 됐나요? 물론 했지요. 아, 지지하셨군요. 그 전 단지에도 다나 트럼프와 같이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내보낸 적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선거일 때 예비 선거 때.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보수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발표를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다나 트럼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플로리다에서 또 네. 승리에 각종했다고 또 최석호 시장님께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네, 확정됐네요. CNN에서도 트럼프가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건 투표는 다 볼 때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어젯밤 7시까지 계속해서 뛴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 우리 68지구도 공화당이 9% 우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셔야겠네요. 예,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23%나 되는 사람들이 그 무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매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저희도 전단지를 돈을 들여서 이때마다 발송을 하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시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얼바인 최석호 시장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제 기억에는 2010년도에 시의원 후보 출마하셔서 당선되실 때 가주 하원이나 상원 다른 곳에 따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그때 가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하원 입성을 하시게 되면 또 재선에 나서시고 또 상원도 노리게 되는지 앞으로의 그 어떤 전망이나 꿈은 어디까지 펼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인성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이 2010년에 제가 다른 오피스 다시 출마한 그런 얘기를 지금 듣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런 적이 한 적이 없었고 네. 그때 지금은 제가 유머로서 조크로 이번에 내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당선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6년 후에 당선이 되도록 보류를 시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선이 됐더라면 금년에 제가 6년 임기가 만기가 돼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외교라는 사람이 나를 그때 이긴 사람이 내 자리로 시장으로 출마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제 내가 이해한다면 그런 입장일 텐데 이번에 제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네. 1년이 아니라 12년을 연속해서 당선만 된다면 12년을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임기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화 이북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금년까지 기다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나 이런 내가 유머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석호 시장과 예, 알겠습니다. 저 파티, 빅토리 파티 잘 진행하시고요.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최석호 시장과 말씀. 지금 그리고 또 한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선거 중에 하나가 주민 발의안 64번 아니겠습니까?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느냐. 네. 지금 그 개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12%가 네. 개표된 현재 기호용 마리화나를 찬성한다. 54.8%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반대는 45.2%. 뭐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예,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또 캘리포니아로 한인 분들, 한국 분들이 많이 여행을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저 한국에서도 좀 신경을 곤두세워서 지금 보고 있는 네. 그런 발의안 투표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발의안들이 지금 뭐 개표율이 아직 뭐 예, 아직은 시작입니다만 적습니다. 여러분 예. 관심 갖고 계시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발의안 58번이죠. 예, 72% 정도 찬성으로 사실상 찬성 트렌드를 굳혀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다시 대선으로 넘어가세요. 네. 지금 저 팍스뉴스하고 CNN하고 네. 지금 다 이제 플로리다는 트럼프가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제가 네. 처음에 그 지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지도를 얘기했지만 세 개 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요. 바로 저기 삼각편으로 네. 지금 플로리다주, 오하이오주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네. 이 세 개 주 중에 두 개 줄을 차지하는 후보가 1960년 이후에 항상 백악관에 갔습니다. 지금대로라면은 지금 오하이오는 지금 확정을 했고 플로리다 확정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통계가 그대로 지금 확률이 그대로 간다면은 트럼프가 지금 백악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그 뭐 주민 발의안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뱃세 인상은 61% 정도 찬성하고 있고요. 소득세 인상도 61% 정도 됩니다. 개표율이 낮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발의안 60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발의안 62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값 관련된 네. 건데요. 약가격, 메디케어 약값 가격인데 제한군인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자기네들이 오른 것이다. 그러고 그 가주민들은 좀 찬성하고 버니 샌더스가 특히 이거 찬성표 던지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선두주자죠, 선두주자. 근데 지금 이제 14%가 개표된 현재 55%로 5%로 찬성 44.6%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뭐 혜택을 12%밖에 못 가주면 12%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아직까지는 결과는 알 수 없죠. 제약회사들이 1,000만 달러를 쏟아부은 캠페인이라서 네. 엄청난 물량 공세, 뭐 사상 최대 액수라고 지금 집계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물량 공세가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셈인가요?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 찬성 반대 61번에 대한 광고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기호용 마리화나 빼고는.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반대가 55.4%로 그렇게 지금 앞서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고 지금 뭐 비닐봉지 금지안 네. 그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발의한 65번하고 67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찬성이 67번에 그 51.9% 반대 네. 48.1%보다 많습니다. 네. 자, 지금 NBC 뉴스의 보도는 트럼프 후보가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져갔다. 최종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가 매우 뜨겁게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매우 뜨겁고 갑갑하게 네. 결과를 알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선거인단 확보수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지금 뉴욕타임스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는 트럼프가 216명의 선거인단으로 209명의 힐러리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매직 넘버에 그러면 54가 남은 건가요? 그렇죠. 54명 지금 트럼프 같은 상태예요.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아이오와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게 지금 힐러리한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사실 모든 언론들이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은 절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트럼프를 평가절하했나 네.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왜 그 메시지가 그 먹혀들었냐면요. 네. 그 제조업 러스트벨트가 제조업 자리가 다 이렇게 멕시코로 넘어가면 멕시코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분노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우 그 부분 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많이 강조하지 그 않았어요? 밖에 안 했죠. 줄기차게 어떻게 보면은 효과를 얻은 거네. 예, 그리고 보통 노조들 제주가 그런 노조들은 네. 항상 민주당 편이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게 그 변수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주류 언론들이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를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큰 무기로 처음부터 출마한 첫날부터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힐러리 후보가 방어를 안 했는지 미시간 방문 위스콘신 방문도 적었습니다.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 그래서 힐러리는 유세 활동도 너무 적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힐러리가 오늘 만약에 진다면은 네. 유세 활동 부지런히 안 했고 인터뷰를 별로 안 했고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맥인 켈리가 애원을 했어요. 제발 나와달라 여성이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나오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맥인 켈리 아시죠? 그 네. 작년에 그 경선 때 폭스뉴스에 트럼프하고 이제 놀 그 네. 논쟁도 붙고 했던 그런 여성 앵커인데 그럴 정도로 그리고 빌 오라일리 폭스뉴스의 빌 오라일리 같은 네. 경우에도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터뷰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힐러리 후보의 의견을 들을 수 없고 네. 뜻을 알 수가 없고 감정을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투표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터뷰에 모든 인터뷰에 응하고 거의 대부분 토크쇼에도 아주 활발하게 나왔어요. 뭐 제이 레노 쇼, 데이비드 레터맨 쇼 안 나오는 토크쇼가 없습니다. 사실 4년 전에 제조 공장들 같은 경우는 3세계나 중국에 있는 제조 공장들이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제조 공장들이 나가 있는 여러 3세계 지역에서 과연 이 공장들을 미국으로 최소임금,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미국으로 대통령이 욕심을 갖는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그게 이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미시적인 어떤 생각을 갖는 게 민주당 쪽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설마 이런 것들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걸 너무 우습게 본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그전에도 그 3차 토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라는 에어컨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 캐리어 에어컨 회사가 한 3천 명 정도 고용을 하는데 네. 한 30년간 있다가 멕시코로 옮겼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 TV에 나오고. 그걸 트럼프 후보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캐리어가 지금 옮기려고 한다. 근데 막상 옮기고 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자리 제조업들이 나가면 사실 그 중산층의 고소득 중산층 중에서 고소득자들이 제조업이 많거든요. 서비스업보다 사실 제조업이 더 많이 벌어요. 인디애나주 그 캐리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36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네. 베네핏까지 합쳐서 근데 멕시코로 옮기면서 시간당 6불밖에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옮기겠지만 그 일자리 잃은 사람들, 그 가족들, 친인척들은 또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한 공장, 두 공장, 미시간 같은 경우도 자동차 공장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 거의 사람들의 상처를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트럼프가 감싸 안은 거고 힐러리나 뭐 이런 그 오바마 대통령도 와서 변화를 시키겠다고 했지만 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좋은 경우가 기득권층만 오히려 배부르게 한 그런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중산층은 오히려 타격을 입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투잡 쓰리잡 뛰는 그런 네. 밀레니얼들도 네.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힐러리 후보가 네. 후보의 경우에요. 그렇군요. 네. 자, 이 순간 선거인단 확보 수도 살짝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마지막 숫자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CNN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는데요. 네. CNN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216명의 선거인단으로 힐러리 209명을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 네. 득표율로 보면 48.5%, 47%인데 한번 그 성별로 한번 지켜보죠. 성별을 보면은요, 네. 역시 아까 최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트럼프는 남자들한테 몰표를 받고 있고 힐러리는 여성표가 더 네. 많습니다. 남자 보면은 트럼프가 53 그리고 힐러리가 41%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여성 보면은 힐러리가 54 그리고 트럼프 42, 12% 포인트로 힐러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박스뉴스에서는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인단 확보수를 254석으로 보고 있네요. 네. 파퓰러 보트도 아 지금 트럼프 또 확정했는데요. 네. 박스뉴스 보니까 위스콘신 주에서 위스콘신하고 예, 위스콘신 지금 아이오와 조지아 지금 확정됐다고 그렇게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자, 보도를 했습니다. 아이오와의 투표율이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네, 아이오와 개표율이. 지금 보면은요 네. 개표율을 제가 지금 그 CNN으로 다시 건너왔는데 CNN을 보면은 70%가 지금 보고됐는데요. 트럼프가 51.5%의 득표율로 네. 힐러리의 42.7%를 지금 두 자릿수 가까이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끝났네요. 사이면 이 트렌드는 아이오와는 바뀔 수가 예, 없겠네요. 아이오와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자, 그럼 있겠습니다. 그럼 254석. 네, 지금 그러면 매직 넘버에 10 6석, 16석이 남은 거네요. 그렇게 됐네요. 참 너무 이게 좀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네, 스윙 스테이트 중에 이 펜실베니아 지금 방어해야 돼요. 14석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요, 아, 232석 아닙니까? 아까 지금 네. 본 거는. 지금 근데 지금 다 달라요. 여기 지금 사이트 보면 216석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유타 라인이 예. 빨간색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사실 당선 유타하고 애리조나는 지금 거의 그 트럼프 쪽에 넘어가고 있고 네. 저기 알래스카는 이제 나중에 개표가 네. 되는데 알래스카는 거의 빨간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러리한테 여러모로 지금 불리하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지금. 자, 그러면 힐러리가 예.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펜실베니아 일단 막아요. 일단 차지해야 돼요. 일단 펜실베니아에서 네. 일단 이겨야 됩니다. 힐러리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양보할 자리가 없어요. 네바다에서 지금 이겨야 되고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네바다 주도 펜실베니아 이겨야 되고 힐러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위스콘신은 아까 CNN 폭스뉴스에서는 확정했는데 CNN에서는 아직 확정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네. 위스콘신은 트럼프한테 넘어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예상과 달리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네. 힐러리를 누르고 있고요. 현재 시각 서부 시각으로 8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254석까지 확보한 것으로 네. 저는 지금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오늘 결과 여부를 떠나서 주류 언론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뉴욕 타임스건, 워싱턴 포스트건, LA 포스트건 매일 같이 트럼프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그런데 네. 막말하고 아무리 뭐 후보가 뭐 막말하면 자 단점이죠. 그런데 네. 단점만 그런 있는 후보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지지하겠어요? 말이 되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뭐 제조업 부활 예. 그리고 오바마 케어의 잘못됨 그리고 그 중동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계속 그런 지적을 타당성이 있는 지적들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네. 거의 보도를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포로가 4명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걸 이란 핵 사찰을 하겠다고 이제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네. 위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힐러리 클린턴 존 케리 전 국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의도를 취지로 했지만 1500억 달러 자금을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고 네. 24일 전에 그 통보를 하고 우리 네. 이거 사찰하겠다 그리고 그걸 자체 사찰권을 줬습니다 이란한테 그리고 테러리스트 의혹 용의자들을 21명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결국에 4명 받고 현찰 또 17억 달러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마치 몸값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네. 그 이제는 이제 잘못 그 오바마 물론 뭐 오바마 대통령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 뉴욕타임스나 이런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예. 그런 걸 보도하지 않았던 게 좀 문제가 됐던 대형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예. 지지 성향 그리고 보도 행태도 또 일제히 좀 도마에 오르고 예. 분석 대상이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뭐 위키리 관련 없이 네. 그렇죠? 그리고 위키리크스에서 보면은 뉴욕타임스하고 그 간판 기자들이 접대받은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 네. 그 힐러리 캠프에 그리고 그 보면은 그 뉴욕타임스 쪽에서 아예 그 저 CNN 같은 경우에는 질문들을 경선에 앞서서 질문들을 미리 이렇게 네. 그 힐러리 캠프 쪽에 건네주지 않았습니까? 토론 경선 토론 있을 수 없는 거 네. 이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언론이 아마 치링이죠, 치링. 맹비난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불공정함이 오늘 이 그 투표가 통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 선거 과정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하나 궁금한 건요. 지금 뭐 아직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네.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신승을 하게 되면 도널드 네. 트럼프 후보가 이 패배를 인정할까요? 그리고 그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은 네. 트럼프가 인정을 하겠느냐 3차 토론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네. 진행자가요. 그 저기 크리스 월러스 상황을 진행자.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상황을 지켜보겠다. 왜냐하면은 그 또 지난 3월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그 트럼프 유세장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힐러리 캠프 쪽에서 이렇게 그 조장한 그런 약간 흔적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다 조작이다. 선거판도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결과가 뭐 힐러리가 당선될 경우에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일단 트럼프가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힐러리가 오늘 이긴다면은. 트럼프가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성격상. 자, 근데 지금 굴러가는 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굳이 선거 결과를 거부하지 않고 환영해도 될 분위기 아닌가.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다음 날을 찾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트럼프가 기자회견 아니고 유세장에서죠. 유세장에서 자신이 내가 이기면은 그 결과는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또 하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죠. 바로 애틀랜타 조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한인분들도 투표를 하셨을 테고요. 동시에 네. 애틀랜타 출신의 한인 정치 물망에 오른 신인들도 꽤 있습니다. 현지를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에는 애틀랜타 중앙일보지사의 조현범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 아닙니다. 아, 예. 아주 네, 심장이 뛰네요. 지금 어디 계시고 지금 현지 시간은 몇 시인가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고요. 네. 현지 시간은 뉴욕이랑 같이 11시 52분입니다. 네, 네 마감 시간 다 지났나요? 여보세요? 약간 끊기네요. 아, 예, 네, 저기 예, 그 조지아주 하면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이번에는 왜 경합주로 그 분류된 거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 애틀랜타하고 주변 메트로 지역의 소수계 주민들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네. 네, 마침 저희 한인 상권이 또 자리 잡아 있고 또 한인이 주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규니카운티가 아주 그 인종 구성 변화를 앞서 나가는 아주 좋은 예라고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규넥 카운티는 사실 40년 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표를 준 것이 1976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이었고, 네, 네. 그 뒤로는 계속 공화당 대선 후보를 찍어왔는데요. 네. 네. 근데 올해 선거에서는 뭐 아직 보시다시피 조지아 전체는 공화당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줬지만, 규넥 카운티는 처음으로 40년 만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표를 줬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변화를 사실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이 이번에 그 주하원 의원에 출마한 사무엘 박 변호사인데요. 네. 일단은 한 80%에서 90% 개포 상태에서 승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쪽에 한인 유권자들 표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아시안 이게 좀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물론 통계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취재한 한인들 표심을 봤을 때는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년층 예전에도 공화당을 지지하셨던 주로 중장년층의 보수적인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유권자들은 올해도 트럼프를 주로는 공화당 후보라는 이유 때문에 찍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한인분들이 역시 공화당 후보들을 좀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면은 지역 선거에서도 여전히 공화당 출신의 후보들이 지자체 그리고 주 하원 상원에서도 좀 많이 당선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대부분의 현직 의원들이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재선에 나서는 의원들을 다시 찍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지아뿐 아니라 남부 전체, 딥사우스라고 하는 남부 전체에서는 연방 의원 중에 백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만큼 이게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게 인종 간, 그러니까 흑인이나 아니면 소수 민족들은 민주당을 주로 뽑고 백인들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통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통념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한인 후보들이 혹시 출마했다면 어떤 지역에 출마했고 어떤 분들인지 좀 간추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한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박 변호사가 있는데요. 네. 단 한 명입니다. 근데 마침 지난 6년 동안 조지아 주하원에서 하원의원으로 일을 하셨던 박병진 주하원 의원께서는 이번에 올해 임기를 마지막으로 잔정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좀 젊지 때문에, 않나요? 네, 박 의원이 이제 40대 초반이시죠. 네. 예, 근데 왜 정계 은퇴를 얘기를 하신 거죠? 일단은 본인 말씀하시기로는 처음에 정계에 진출을 할 때부터
몇 년 정도 정치 생활한 뒤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박 의원은 그 공화당 내에서 꼭 조지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뜨는 별로 인정을 받아온 의원인데요. 네. 아무래도 잠깐 좀 공백기를 가졌다가 또 본인도 언젠가는 다시 공직에 돌아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네. 한 걸로 봐서 네. 스테이트와이드 오피스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샌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귀네 카운티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은 귀네 카운티에 있는 선거구에서 출마를 했는데요. 네. 그 현직 의원의 4선째에 도전하는 현직 의원의 도전을 해서 이겼습니다. 네. 근데 그 두 후보 간의 어떤 캐릭터가 상당히 대조적인데 지금 원래 현직 의원은 3선 의원이고 또 귀네 지역에서 30년 이상 교육자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정계에 입문한 중년 백인 여성이고요. 네. 그분의 캠페인 매니저 그리고 실제로 캔베싱이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네. 이렇게 호소하는 그분들 역시 거의 다 백인이었습니다. 그와 아주 반대로 샌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1살 젊은 변호사이고요. 아시안인데다가 성소수자이기까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네, 그래서 조지아 주 의회에서 처음으로 오픈웨이 게이 로메이커가 되는 네. 셈이 됩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당선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샌 변호사의 캠페인 매니저는 30대 베트남계 여성이고요. 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20대 인도계 여성입니다. 그리고 샌 변호사를 도와줬던 대부분의 주요 발런티어들 역시 흑인 혹은 유대인, 인도계 등등 주로 소수계 발런티어들이 주로 많았고요. 그래서 네. 아주 대조적인 캠페인이었고 지금 아주 상징적으로 샌 변호사가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당선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지아가 경합주로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아마 일렉션 사이클을 두 번 정도 거치면은 분명히 민주당 쪽으로 조지아 전체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그 예상을 미리 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조금 한인 커뮤니티 쪽으로 이야기를 돌려서요. 애틀랜타는 최근 한 10년 동안 뭐 이민 바람이 크게 불었다가 그 바람이 잠잠해진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애틀랜타 현재 한인 커뮤니티 규모와 또 이분들이 네. 주류 사회와 정치권에 진출하고 있는 또 움직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 한인 사회의 규모는 현재 10만 교민들 추산으로는 10만에서 한 13만 사이를 오간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애틀랜타는 조지아뿐 아니라 남동부 전체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알라바마 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플로리다 같은 곳에 있는 한인들이 주말이면 많이 올라옵니다. 네. 아무래도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차로 걸리는 시간에 많은 도시에 한인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유동인구까지 합치면은 한 12만 정도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정부 센서스에서는 상당히 그것보다 낮게 나오는데 일단 교민 사회에서는 10만 정도를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LA나 뉴욕같이 다른 도시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선 지금 전망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될 건지. 지금은 뭐 정말 네 이거. 좀 할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힐러리의 승리를 예상하셨군요. 예. 예측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라는 고민이 충격을 금치 못하는 그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오늘 충격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만난 네. 모든 분들도 뭐 트럼프 지지자건 힐러리 지지자건 다 사실 힐러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과연 도대체 어디 있었지라는 생각 하게 되는데요.
자, 중앙일보 애틀랜타 지사의 조현범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요. 저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향후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들 해주기 바랍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네, 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그 페이스북에 댓글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쫓겨나는 게 아니냐. 나 불체자인데. 뭐 이런... 자,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속보 맞나요? 네, 잠깐만요. 이거 속보? 이게 지금... 예, 네, 속보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가는 알선 사이트가 네, 지금 뭐 그런 댓글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접속 폭주로 웹사이트가 다운됐다는 소문이에요. 예. 그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불체자 추방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작년에 이제 6월 16일에 이제 그런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8년간 범죄자들이 범한 그 범죄가 뭐 60만 건이 된다. 네. 뭐 이런 뭐 자료들도 있었고 그 주에 그 토요일에 그 케이트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케이트 스타인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32살 네. 여성, 32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불체자한테 총 맞아 사망했죠. 그 아버지 앞에서 네. 다섯 번 추방됐다가 여섯 번째로 그 불체자 보호 도시라고 그러죠. 피난처 도시라고 그러는데 샌프란시스코로 갔었던 겁니다. 근데 네. 그런 이슈들을 들고 나와서 그러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강경하게 처음에 불체자들 다 쫓아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말을 많이 정정을 그 순화시켜 가지고 네. 그 범죄 기록 범죄 기록이 있는 그런 그 살인이나 성폭행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주로 추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 국가들은 그런 추방하겠다는 대상자들을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 받게 그런 그 범죄 불체자들을 안 받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압수하겠다. 비자도 안 내주겠다.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그럼 그 법을 그래도 준법 정신이 나름 있는 그런 불체자 약간 말이 그렇지만 네네. 그런 사람들을 추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볼 땐 범죄 기록, 살인범,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추방을 시킬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모여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시민권을 갖지 않는 부모들은 아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쫓겨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솔직히 언론이 너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모델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나 뭐 LA타임스는 워낙 이제 네. 안티 트럼프다 보니까 그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가 1시간 전쯤에 93%의 트럼프 당선 확실시를 전망했는데요. 지금 네. 95%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선거인단은 300석까지 확보를 할 것이다. 완전 반대가 됐네요. 네, 인기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에서도 뭐 상당히 밀리고 있는 회색이 짙어졌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예, 지금 가능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네. 일단은 여론조사 대부분이 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여론조사 중에서 정확하게 이제 말한 그 언론도 있는데요. LA타임스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난 한 달 내내 거의 트럼프가 5% 뭐 2% 네,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앞섰고 그다음에 또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 그 네. 경제지지죠. 거기 그 언론이 지난 세 차례 대선 때 가장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지막 날 오늘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3% 포인트로 트럼프가 앞선 걸로 그렇게 집계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는 자신의 공신력을 또 한번 확인한 그렇군요. 예, 그런 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속보가 바리안에 따라서요. 플로리다와 예, 캘리포니아의 마리아나가 사실상 합법화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물론 네. 뭐 바리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법적 절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투표로 확정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이게 되돌려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게 환각 운전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를 흡연하면은 술처럼 이렇게 네. 운전. 근데 예를 들면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로 수치가 측정이 되는데 마리화나는 측정이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그래요. 그 인체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고 그 의학용인지 있었는데 이게 레저용인지 과연 그 폭의 허용이 어느 폭까지 돼야 될지 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금 네. 근데 거의 18% 개표 결과 56%가 찬성에 표를 던졌고 반대는 43.6%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주민들의 표로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사실은 좀 미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또 역으로 보면은 동성 결혼 이슈가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거를 그 항소심 제9 항소법원에서 샌프란시스코에는 제9 네. 항소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주민들 너네들이 뭘 아냐? 그래서 합법화를 시켰죠. 그게 네.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합법화가 됐는데
저는 그냥 주민들 선택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그냥 그 법원의 판사 3명이 뭐 이렇게 뒤집고 네.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주민들 어차피 그리고 그 전에도 반대 그 전에 부결됐었거든요. 한번 네. 부결됐을 때도 아슬아슬하게 부결됐고 네. 주민들의 선택이 이번에는 뭐 통과니까 그걸 뭐 받아들여야죠. 네. 자, 한 30분 전쯤에 저희들이 박스뉴스에서 253석을 아. 트럼프가 확보 지금 16명밖에 안 남았어요. 네, 보도드렸는데 아직 다른 CNN이나 ABC는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현재 네. 트럼프 후보가 232석 정도 확보한 것으로 이게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서 좀 다만 이제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유일한 패턴은 변치 않는 패턴은 200대 초반에서 클린턴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예, 맞습니다. 부분이네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비율이나 속도들이 네. 조금 비슷하게 혹은 경합의 분위기라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주들을 물론 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독주가 너무 역력해지는 상황이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힐러리가 앞서고 있는 주들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합주 중에서는 콜로라도에서 47.9% 거기서는 이제 그 이긴 걸로 그렇게 네. 체크가 됐고요. 몇 석인가요, 콜로라도가? 콜로라도가 지금 9명 네. 선거인단 9명입니다. 큰 변화를 주지 네, 못하는 큰 변화는 못 줍니다. 그리고 지금 미시간 주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48.3%로 꾸준히 지금 앞서고 있고요. 65%가 힐러리는 46.6%입니다. 예. 아직은 경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 65%가 이제 개표됐고요. 네바다 주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네바다 주는 많이 이길 네.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거기서는 힐러리가 지금 앞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회네요. 네. 네. 지금 보면은 49.7% 70%까지 개표된 상황에서 49.7%를 그런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의 동향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그런데요. 좀 충격적인 네. 또 소식이 나왔는데 네. 펜실베이니아에서 힐러리가 계속 앞서다가 또 꺾였어요. 역전됐어요. 트럼프가 지금 48.3%로 힐러리의 48.2%를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한 것처럼 세 개 주를 유심히 지켜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네. 이 세 개 주 중에서 두 개 주만 이겨도 백악관 행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960년 이후에 다 갔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지금 펜실베이니아에서조차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이 세 개를 이기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그러네요. 그런 후보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예. 압도적인 승리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긴다면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0% 90% 개표에 트럼프 후보가 48.3% 그럼 이 정도가 48.1% 뭐 0.2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이거 여론조사가 조작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여론조사 결과들하고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운티로 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우세하고 역력하게 승리한 카운티는 5개 카운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네. 30여 개 카운티에서는 전부 붉은색으로 도배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지금 힐러리가 이길 수 있는 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가 없네요. 지금 네. 사실 이기는 주만 이겼어요. 이겨야 될 주, 뭐 뉴욕, 캘리포니아, 진보적인 데 뻔한 주들, 오리건, 워싱턴, 뭐 그건 네. 다 이겨야 되죠. 뭐 오바마 버지니아 대통령이 예,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미시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 오바마 대통령이 미시간 주 많이 갔고 플로리다 주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대통령 위기 의식을 느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난 8년 동안에 그렇죠. 지켜온 모든 그 정책들이 뒤집어집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는 첫날 바로 없애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자신의 치적인데 오바마 케어가 그래도 그 건강보험 개혁법을 오바마 케어라고 그러죠.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키면서 네. 그 전에 그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던 인구 한 2천만 명, 1,500에서 뭐 2천만 명 네. 새로 가입했던 거로 그렇게 뭐 집계가 됐는데 그건 뭐 자세히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그 대신에 이제 중산층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디덕터블하고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결국 그 심판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군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막판 피치를 올렸던 주들이 결국은 실제 여론조사 다 넘어갔네요. 달리 다 넘어갔네요. 예,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캠페인 측에 밀리고 예. 있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네. 제가 볼 그 힐러리가 유세 때 마지막에는 2-3만 명씩 몰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레이디 가가 아까 가수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존 본조비 엔터테이너들이 좀 대거 출동을 그리고 비욘세, 제이지 이런 애들 이런 그 연예인들이 안 출동을 안 했으면은 과연 2만 명이 나왔을까? 그것도 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유세장에 많이 안 몰렸던 게 정치적인 동조라기보다는 연예인들의 공연을 구경하는 공연 구경하러 간 거밖에 네. 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그렇군요. 자, 뭐 정치적으로
투표소와 겉으로 보이는 인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많은 힐러리 지지자들과 힐러리 캠페인 측은 겉으로 보였던 많은 인기들이 실제 표로는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자괴감을 좀 감추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그 한인 분들께서 또 걱정하실 만한 그 투표 결과 하나 나왔는데 연방 하원 17지구 마이크 혼다. 네네. 어떻게 위안부 결의안 통과시킨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혼다 의원이 낙선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 쉽지가 않아요. 지금 71.9%가 개표됐는데요. 3만 7천 표 혼다 의원이요. 그리고 네. 그 상대는 로카나 인도계 변호사인데 인도계로 알고 있죠. 예, 저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똑똑한 친구예요. 그 예일대 나오고 혼다 의원의 그런 뜻에는 또 그 일치한 자기도 의견을 동의한다고 합니다. 위안부 의견의 이슈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희한테는 혼다 의원이 더 중요하죠. 상징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지금 57.7%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네. 혼다 의원은 의원직을 지금 벗어야 될 지금 벗어야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탄이 좀 없다라는 소문도 들리죠. 맞아요. 그 실리콘밸리 네. 쪽에서 그 주, 뭐 구글, 네. 뭐 야후 이런 그 실리콘밸리들이 전폭적으로 로카나 변호사 네. 지지했습니다. 2년 전에도 간신히 이겼거든요. 혼다 의원이 네. 결국 끈질기게 도전한 끝에 카나 후보가 지금 앞서서 지금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MBC 뉴스 보도에 근거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44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209석으로 거의 한 시간째 제자리 네. 걸음하고 있고요. 지금 폭스뉴스에서는요. 254석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16개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석밖에 안 네네. 남았습니다. 매직 넘버는 270석인데요. 네. 아마 머지않아 뭐 한 30, 40분 안에 사실상 당선 확실시 보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그 듭니다.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오늘 이긴다면은요. 네. 기존에 있던 기득권 공화당은 거의 없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리더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내부 전쟁이 어느 정도는 좀 치러질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결집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긴다면은 지금 아직 네. 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 지금 현재 시각이 11월 8일입니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9시 14분. 동부에서는 다음 날로 넘어갔죠. 네, 동부는 이제 뭐 다음 수요일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개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koreadaily.com을 통해서 여러분들 라이브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댓글 올려 주신 분들 좀 소개를 할게요. 네. 이상씨라고 되어 있네요. 힐러리는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 다 거짓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겉과 속이 똑같죠. 이렇게 뭐 지지자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힐러리는 결국에 그 거짓말 논란하고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네. 너무 꺾인 것 같습니다. 김현주 씨가 상원 하원 대통령 전부 공화당 일색이면 나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거는 좀 라는 걱정을 해주셨어요. 저희 댓글들 너무 좀 과격하게 나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원래 뭐 페이스북 댓글은 좀 과격하고 솔직하죠. 그런 겁니까? 그리고 우재승 씨네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뭐 좋은 지적이네요. 예, 지금 50대 50으로 분배하고 있죠.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미군 철수도 과감하게 할까요? 철수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그 인터뷰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렇게 과격하게 자기가 나가고 있는 건 비즈니스 협상가처럼 100을 불러야 75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협상의 대가인가요? 예, 뭐 그 책 보면은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 거래 기술이라는 1988년에 그 1987년에 나온 책이 있거든요. 트럼프 네. 자서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선거 캠페인도 보면은요, 그 거래 기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책을 읽으면은 트럼프의 그 선거 캠페인 네. 방법이 나옵니다. 그 있는 그 책에 있는 그 내용대로 선거 캠페인을 치르는 게 결국은 아직까지 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희 씨가 이렇게 올렸네요. 보호무역, 금리 인상, 북한과 우리나라 경제 정치는 어려워졌다 하고 이렇게 예. 근데 유유를 눈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예. 근데 이제 사실 1980년대만 해도 미국의 이제 전자제품이나 그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잘 나갔었거든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뭐 RCA, 뭐 제니스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본 소니, 사뇨, 예? 이런 그 내셔널 뭐 미스 저기 파나소닉 이런 회사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1980년대부터 트럼프가 사실 이 문제를 네. 짚고 넘어갔는데 그 사실 아시아에서 이제 노동 착취를 하면서 임금은 네. 또 싸고 하지만 미국은 복지 혜택 다 주고 네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품질은 일제나
국산이 더 좋죠. 한국산이나 그 미유제에 비해서 미제는 다 베네핏 주고 이러니까 그 금리 그 상품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태됐죠. 그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내서라도 좀 자국 회사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198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왔습니다. 그 1988년에는요, 87년에는 88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도 냈어요. 네. 무역협정 잘못됐다. 네. 지금하고 같은 의견을 계속 지금 그 80년대 말부터 펼쳐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번에 네.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자기 뜻을 좀 이루게 되겠네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 댓글 중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각 방송사하고 언론 보도에서 네. 확보한 선거인 단수가 왜 이렇게 한 10석 뭐 한 15석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 집계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왜 차이가 있느냐? 예, 238석. MBC는 244석 뭐 이렇게 차이가 그게 있어요. 이제 왜 그 잔여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네. 그 확정이 안 될 때 그거 확정을 안 부를 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CNN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수치상으로 이게 그 남은 개표 아직 남은 표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이미 개표된 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자, 지금 속보로 난민 쪽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아, 저기 기호용 마리화나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네. LA타임스에서는 56.1%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그 바로 발효 안 됩니다. 내년에는 2018년에 돼서 네. 발효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피면 안 됩니다. 멕시코 네. 페소가 급락했다고 하네요.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네. 아마도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좀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 때문이 네.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싶네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장벽을 세우고 장벽을 세우면은 멕시코한테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멕시코 정부가 그걸 지불하는 일은 없겠죠. 장벽이 생기면 근데 상징적인 벽뿐만 아니라 외교 전체적으로 좀 국수지로 네. 돌아서게 되는 건가요? 근데 장벽은 제가 볼 때 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간판 공약이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4년 뒤에 낙선합니다. 만약에 오늘 또 그 대선에 그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공약 내용을 이제 트럼프 사이트에 가보면은 뭐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넣었습니다. 수수료, 비자 수수료나 이런 거를 더 지불하게 하겠다. 그 멕시코에. 멕시코만. 그래서 예, 멕시코만. 그래서 그런 비용들로 채우게 충당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한가요? 글쎄 뭐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근데 15억 달러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15억 달러 얘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수수료를 그렇게 인상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그건 추진할 겁니다. 무조건 뭐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복지 혜택을 마음껏 세금도 내지 않고 누리는 것은 분명 잘못이겠습니다만 예.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 자체를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푸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들을 대부분은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가 네. 싫어했던 게 너무 과격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그 오히려 공약. 표를 얻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그게, 있었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백인 노동층에서 이제 백인 노동층에서 많이 문제시했던 게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네. 임금이 싸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불체자를 고용하는 게 더 마진이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아웃소싱만 해도 기업들이 해외에 이렇게 임금이 싸면은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 멕시코 임금이 훨씬 싸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비해서 그럼 당연히 마진은 올라가고 증시는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주식 투자하고 그 1% 그 뭐 펀드 매니저들 뭐 네. 아니면 뭐 그 500대 기업들은 당연히 네. 그걸 좋아하는데 트럼프가 이 얘기를 꺼내니까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왜냐 네. 마진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트럼프는 뭐 그거를 법인세를 15%로 인하하고 뭐 그걸로 뭐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백인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말에 그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지금 봤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투표에서 너무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네. 볼 수가 없네요. 자, 다시 한번 키 스윙 스테이트를 네. 좀 점검을 한번 해보죠.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해요. 네. 과연 그 사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흑인표 아니겠습니까? 95% 네. 이상이 네. 오바마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는데 힐러리한테는 과연 어느 정도의 표를 줬는지 히스패닉은 얼마나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흑인들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흑인들이 사실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데 나이가 젊은 지금 백인층의 예, 투표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몰표를 트럼프가 얻었을 것이라는 것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히든 카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숨은 표가 많고요. 사실 그리고 저도 그것만 가지고 사실 당선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갖고는 당선이 어렵고 아까 그 소수계. 예, 소수계들이 소수계 표들도 오바마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열정이 활활 타오르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소수계가 엄청난 소수계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힐러리는 지금 보니까 거의 소수계에서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권했다? 예, 기권이나 뭐 두 후보 싫다. 뭐 이래서 그 아니면은 또 트럼프가 흑인 유권자들한테 네. 호소 많이 했거든요. 네. 지난 수십 년간 당신들이 민주당 뭐 보통 보면 뭐 시카고, LA, 뉴욕 항상 민주당 시의원들을 보면 맞습니다. 민주당으로 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발전된 게 무엇이 있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그거에 호응을 많이 어느 정도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고요. 제가 볼 때는 흑인들 많이 힐러리한테 투표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사부 시간으로 9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미주중앙일보 미국 대선 개표 방송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예. 6시부터 방송을 시작을 하고 중간에 한 30분 휴식을 취했으니까 예.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펜실베이니아 지금 힐러리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이거 장기전으로 가려면은 펜실베이니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개표율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 개표율 92%인데 둘이 나란히 4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펜실 동점입니까? 네네 동점입니다. 그 펜실베이니아도 제조업 쪽이 많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네. 트럼프한테 이렇게 그 백인 노동층이 많이 표를 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현재 뭐 플로리다하고 위스콘신은 정리가 된 상태고요. 네. 예, 지금 남아있는 키 스윙 스테이트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바다와 애리조나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 애리조나에서도 지금 불리하고요. 네. 이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지금 힐러리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주가 지금 유타도 지금 너무 멀찌감치 떨어졌고. 네. 뭐 끝난 게임 같아 보이네요. 위스콘신. 예? 네. 위스콘신도 아까 저기 위스콘신도 아까 폭스뉴스에서는 맞습니다. 트럼프 승리가 가지고 가 뒤집히진 않을 것 같아요. 네바다는 일단 이겨야 됩니다. 뉴햄프셔에서도 역전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미시간에서 많이 쫓아갔네요. 73% 개표됐는데 지금 47.8대 47.1%. 애리조나가 몇 석이죠?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애리조나는 63% 개표됐는데 지금 49.4%. 네. 예, 그렇게 지금 아직은 클린턴 후보 측면에서는 좀 희망을 좀 부여잡고 싶은 곳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힐러리가 너무 예상보다 사실 다 힐러리 압승을 예상했는데 애리조나는 지금 아까 선거대의원 선거인단 11명이 네.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그 제조업을 강조를 안 했어요 힐러리가. 그게 너무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제조업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대세를 미국의 정치권이나 미국의 어떤 정치 권력이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넘어간 건데 네, 그걸 네. 다시 어떻게 가져오느냐. 경제적인 뭐, 흐름과 현재 예, 예, 예. 맞물려 가는 것들인데 예. 갑자기 톱니를 멈추고 네. 과연 미국 정권에서 정치권에서 이걸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가. 네. 동시에 기업들의 반발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그렇죠. 예. 뭐 민주당 그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먹히겠나라는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에서 거의 도태되는 그런 산업인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꺼냈거든요. 다시 살릴 것이다. 근데 힐러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를 부르짖는 네. 그런 후보니까 이미 그런 그 산업은 해외로 넘어간 거고 미국에서는 다시 그걸 부활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튼 뭐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면 전례 없던 것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간다면은 이제 모든 정책들이 뒤집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오바마 케어 바로 아마 사라질 겁니다.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없애겠다고 그렇게 트럼프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기 적금식으로 적금 건강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네. 안 했어요. 전 국민 보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트럼프도 일단은. 일단 복지 혜택 예, 확대에 일단 대해서는 복지 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같은 그래서 보수에서는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방법론에서는 아니다라고 예, 그랬다. 방법론에서는 오바마 케어가 역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 핵 협상에 있어서도 아마 재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한미 무역 협상 지금 아마 재협상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러시아 푸틴은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 푸틴은 좀 화색이겠죠. 활짝 웃겠죠. 푸틴하고 서로 또 선거 캠페인 내내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좋은 서로 칭찬하지 않았을까? 푸틴은 네. 저기 트럼프가 리더다 하고 그게 실제 미국 안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나요?
글쎄 좋으면 전혀 안 됐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로서 트럼프도 또 방어를 했습니다. 난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친하지 않다. 단지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보다 리더십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그래서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러시아하고 관계는 좋아질 것 같네요. 네. 지금 사실 그 아이시스 뭐 시리아 문제 두고도 지금 미국이 번번이 러시아 정부하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오바마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그 행정의 사이가 안 좋은데 뭐 그 관계가 좋아지겠죠. 이제 다른 그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지금 일단은 약간 냉전기 좀 차갑게 식지 않을까? 일본 좀 걱정은 한국, 앞섭니다. 걱정 앞서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그 네. 자동차 너무 많이 들어온다. 네. 도요다, 닛산. 네. 네. 미국 포드를 볼 수가 없다. GM 볼 수 없다. 그걸 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으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즐겨 하고 소비하는 행태를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좀 이해가 크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근데 그 카드를 꺼낸 거죠. 사실 그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결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8년 전에 4년 전에 비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를 트럼프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일자리 잃은 사람들 한번 보자. 한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거를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뭐 70년대 80년대처럼 도요타나 혼다 자동차 놔두고 뭐 이렇게 재팬 배싱 같은 게 나오나요? 차도 두들겨 깨고. 제가 볼 때는 그 관세를 국산 장려 그 이렇게 관세를 더 적용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장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다시 못 가게 그렇게 아마 막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건들이 미국의 상품들이 일본에 들어가는데 역시 방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주장은 그거예요. 그들은 이미 보호 무역을 네. 한 거나 마찬가지나 뭐 그런데 한번 우리도 우리가 이제 보호할 차례가 됐다. 뭐 그런 그게 트럼프 주장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염승은 씨가요. 오바마 케어 없어지면 보험료가 좀 내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간단하고 짧게. 보험료가 제가 볼 때는 그 일단은 회사에서 보험 받는 사람들은 뭐 크게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중산층들 가장 그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저소득층은 아니에요. 저소득층은 그냥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만 이제 중산층이 있습니다. 아마 3만에서 5만 달러 그 정도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회사에서 보험이 혜택을 못 받으면 그 보험료를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전국 평균으로 한 가정에서 그 오바마 케어 내는 그 비용이 프리미엄 그 보험료가 $4,100입니다. 그거 감당 못 해요. 솔직히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그렇다고 치면 그들에게는 그 계층들에게는 보험료 절감에 효과적인 영향이 저는 그래서 것이다. 오늘 트럼프 표어가 중에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찍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 한 일부 부분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반 오바마 예, 반 오바마 표가 네. 오바마 케어 특히 그거에 대한 그 반대 표 맞습니다.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 때문에 아주 힘들 지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그 서류 작성을 할 때 2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매일마다 그걸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그러는 동안에 환자는 돌보지 못하고 이 문제들이 너무 네. 많은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류 언론의 뉴욕 타임스나 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했고 네. 그런 얼터너티브 뭐 언론이나 이런 그 군소 언론에서는 많이 다뤘었죠. 근데 결국에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도 그걸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자, 마지막 대통령 선거 서부 시간으로 9시 29분 달리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확보한 선거 인단수는 238석이고요. 클린턴 후보는 209석 그치고 네. 있습니다. 자, 라이브로 선거 개표 방송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주 중앙일보 LA 방송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쉬었다가요. 개표율이 서부 쪽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되는 투표율, 개표율과 지지율 그리고 선거인단 확보수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힐러리 후보가 일단 네바다주는 이겼습니다. 네, 30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